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와 있습니다. 바로 미쉐린에서 준비한 EV 트랙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인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AMG EQS 53 모델입니다. 마력이 무려 650에 토크는 96. 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만 이 차량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타고 있으면 2700km가 넘기 때문에 무게상 굉장히 무거워요. 일상생활에서는 부드럽지만 100kWh 이상의 굉장히 무거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주행을 하겠습니다. 135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무게가 워낙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무게로 인한 제동거리가 멀어지는 느낌. 드래그에서는 살짝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차량이 워낙 길고 무겁기 때문에 뭐 불안정하진 않아요. 불안정한 느낌은 없고 쫙 쭉 가라앉는 느낌, 탁 서는 느낌이 아니라 탁 서서 좀 더 가는 느낌. 아, 끝에서 제동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있네요, 확실히. 그리고 이 AMG EQS에서 이 런지 컨트롤 할 때 이렇게 떨리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건 너무 인위적인데 너무 인위적이에요. 일부러 떨리게 하는 것은 굳이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파일럿 스포츠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G와 처음부터 개발 단계에서부터 강동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차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버틸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는 차량은 AMG EQE입니다. EQE고 EQE 역시 2555kg, 2.5톤의 가볍지 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에 걸맞는 출력과 토크, 600마력이 넘는 출력과 90 이상의 강력한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은 충분할 거다. 오늘 목적은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EV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타이어끼리 같은 코스로 같은 차량으로 비교한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같은 차량, 같은 타이어 좀 단축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사상에서 약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무게를 이렇게 그립을 무게중심이 훅 나갔을 때도 굉장히 잘 버티고 토크 역시 코너에서 속 가속 제동 역 잘 브레이크 아주 좋습니다. 이 육중한 2.5톤의 무게를 가볍게 버티면서 제가 90 정도로 돌면 속도를 좀 더 내면 약간 더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오 뒤끌린다. 후륜 조향이 있어서 아 뒤가 매끄럽게 됩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죠. EQE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힘이 좋고 부드럽지 이 차가 그렇게 민첩하게 매끄럽게 돌아간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돌려. 안에 재밌네요. 아 2.5톤인데도 타이어가 엄청 그립을 잘 잡아주네요. 살살 달릴게요. 부드럽게 돌겠습니다. 비
바퀴가 살짝살짝 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속도를 높이지 않고, 예전에 제가 그 AMG 클래스를 왔을 때는 이 풀코스 구간을 돌았기 때문에 조금 더 격렬하게 운전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숏코스를 돌기 때문에 이렇게 숏코스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저속으로 돌고 있습니다. 뒤가 아무래도 후륜저항이 있기 때문에 뒤가 살짝살짝 미끄러지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도네요. 근데 횡 옆으로, 그러니까 급제동 시에는 제동력이 그립감이 충분하다 느껴졌는데,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질 때는 살짝 조금 더 미끄러지는 느낌? 저희 미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뮬라 E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한 8시즌 정도를 같이 하면서 집약된 그런 노하우를 그대로 옮긴 타이어가, 양산형 타이어가 파일럿스포츠 EV거든요. 그리고 이 타이어가 지금 AMG 전기차에 오히려 공급되고 있고, 또 저희가 올해 AMG와 여러 협업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기회를 살리고자 이번 EV 트랙데이를 AMG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일단 전기차는 한 20% 정도 내연기관차보다 무겁습니다. 그 무겁다는 뜻은 코너링을 한다든지 급가속 급제동을 할 때 그만큼 더 횡력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차 자체가 즉각적인 토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출발이라든지 급제동 급가속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타이어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을 꼽자면, 먼저 어쿠스틱 폼이라는 소음을 좀 크게 줄일 수 있는 어쿠스틱 폼 자체가 타이어 안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라든지 컴파운드 자체가 좀 EV 차량의 특징에 맞게, 방금 설명드린 특징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인 거는 이제 그룹에서 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룹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한국에서는 AMG와 특히 메르세디스 벤츠와도 좋은 관계와 파트너사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행사라든지 재밌는 이벤트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OEM 분들과도 네, 열심히 열려있다? 네, 열려 있습니다. 네. 미쉐린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한층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무거운 새로운 퍼포먼스 전기차에는 그에 걸맞는 타이어가 있다고요. 이 노면과 유일하게 맞닿아 있는 타이어는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이 새로운 전기차 시대, 전기차의 기술력 발전만큼이나 그와 관련된 타이어, 배터리, 여러 가지 관련 기술들도 끝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모빌리티 라이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용이었습니다.